내년도 최대 경제 이슈로 서울 시민들은 청년 실업, 그다음에 고용 문제를 꼽았습니다. 고용, 부동산, 자영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내년 전망을 다 물어봤는데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박규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 시민 10명 중 3명은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가 내년 최대 경제 화두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그 다음으로 꼽았고 최저임금 인상, 생활물가 상승,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대체로 내년 경제 이슈가 올해보다 크게 나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경제 이슈 13개에 대한 내년 전망을 물었는데 이 중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제외한 12개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가장 개선이 힘들 것이라고 본 문제는 소득 양극화였습니다. 소득 양극화라는 게 노동시장이라든지 산업구조라든지 사회적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소득을 보존해준다, 예를 들면은 그런다고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구조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올 4분기 서울 시민들 체감 경기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체감 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 태도 지수는 전분기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는데 올 들어 4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4분기 주택 구입 태도 지수와 내구재 구입 태도 지수 모두 전분기보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 태도 지수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했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낙폭이 컸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지역 1013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